빌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동작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화면이 그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리스트를 보시면은 각각의 전체 리스트 자체가 또 그 속에 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리스트 자체가 보면은 책의 제목, 타이틀이죠. 타이틀과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과 그리고 ISBN 코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가격과 제목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온 거죠. 가져온 그 데이터를 일단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는데 변수를 하나 글로벌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죠. 만드는데 이름은 리절트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리절트 리스트로 하죠. 복수형이니까. 하고 여기다가는 리스트 엠프티 리스트를 하나 담아서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 가져온 값들을 채워서 그런 다음에 이 리절트를 또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니까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그죠? 여기다 타이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텍스트 하나 그냥 박스 하나 빈 박스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있었죠. 가격을 코스트로 가겠습니다. 코스트 하나 하고 그리고 또 ISBN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ISBN 이렇게 네 개죠. 네 개의 글로벌 베리어블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요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화면에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죠. 정리를 하는 시점은 이 블록들 중에서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정리를 하죠? 제일 마지막 단계 데이터를 받고 난 뒤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마존 웹서버에서 따라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값밸류 아마존 웹서버에서 리스트가 날라오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이게 리스트가 맞는지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글로벌 리스트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하는데 날라오면은 날라온 것을 이 글로벌 리스트가 어딨나요? 글로벌 리절트 리스트를 여기서 받아온 값 이 값으로 일단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리스트가 맞는지 먼저 위에서 보고 여기서 보죠. 판단한 다음에 맞다 라고 하면은 이 값을 여기다가 글로벌 리저츠 리스트에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이제 요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리스트는 이게 들어가 있겠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잘게 쪼개서 화면에 보기 좋게 배열을 다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이 글로벌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것이니까 포이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포이치 해서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안에다 넣겠습니다. if 문장 안에. 그래서 포이치 북 아이템. 북 아이템. 각각의 북 아이템입니다. 어디 있는 거냐니까 글로벌 리스트에 있는 거죠. 그죠? 베리어블. 글로벌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은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른 아이템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아이템은 여기서 쭉 내려와서 되게 기네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템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이템이 왔으면 이 아이템을 다시 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틀과 코스트와 그리고 ISBN 코드로 또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글로벌 타이틀을 설정합니다. 셋해서 이번에는 글로벌 타이틀. 타이틀은 우리가 이 북 아이템, 그래서 북 아이템 중에서 어떤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글로벌 리스트에서 select list item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걸 가져와서
가져오는 것은 북 아이템을 가져야 됩니다. 북 아이템 여기 있죠. 북 아이템에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니까 인덱스 요거죠. 그래서 1번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북 타이틀에는 이 북 아이템의 첫 번째 요소니까 요거죠. 요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냐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똑같은 상황 동작을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글로벌 타이틀 다음에는 글로벌 코스트. 코스트는 두 번째, 그죠? 따라서 요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아이템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다음 이거는 세 번째 아이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글로벌 ISBN은 세 번째 거, 세 번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일단 담았습니다. 담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요것을 이제 보기 좋게, 그죠? 리저츠 라벨에다가 보기 좋게 하나씩 담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저츠 라벨 요것을 라벨을 가져옵니다. 어디 갔나요? 리저츠 라벨? 여기 있군요. 리저츠 라벨을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까지 다 붙여야 되는데 요것들을 요것 이 이것들 그러니까 인덱스 1번과 2번과 3번 그죠? 요 세 개를 보기 좋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죠? 붙이는 방법은 조인을 가져와야겠죠? 텍스트에서 조인을 가져옵니다. 조인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조인이고 우리가 지금 기랍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개를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 중에서도 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타이틀과 코스톤과 ISBN을 가져오고 그 사이에 줄바꿈을 해주죠. 그러니까 백슬래시 n 줄바꿈에다가 제목 적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백슬래시 n에다가 제목 ISBN 적어주고 그리고 글로벌 타이틀에서 3개가 되는데 이렇게 조인된 것을 이 리졸트 라벨 텍스트 첫 번째 것이 이렇게 첫 번째 북 아이템이 이렇게 리졸트 라벨 텍스트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또 두 번째 북 아이템 그죠? 북 아이템 글로벌 리졸트 리스트에 북 아이템이 여러 개 있잖아요. 첫 번째 건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것은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또 진행이 되죠. 북 아이템에다가 인덱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걸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정보를 또 불러와서 그 위에다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들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텍스트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이랑 여기 있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도 아이템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아이템이 첫 번째 하나 처음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아이템 하나가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가고 또 두 번째 아이템 여기서 북 아이템 두 번째 북 아이템에서 뺑 돌아서 여기 하나 있는 거에다가 여기 있는 거 추가해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 또 뺑 돌아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세 번째 아이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포맷이 이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여기 이제 결과가 아이템별로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줄 바꿔가면서 표시가 됩니다.